예, 안녕하세요. 얼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터리 유재성입니다. 녹화 환경은 아마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썸머 세일 이벤트가 지금 시작이 됐고, 오늘 오후 4시부터 사전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뭐 메인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사전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할인이 적용되진 않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참고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간히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제품의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양한 이벤트하고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특정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다른 이벤트가 사라져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판매자가 할인, 그러니까 일부 상점 같은 경우는 좀 대형 이벤트가 있으면 강제로 이렇게 좀 참여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국내에도 그렇고, 웬만한 쇼핑몰들이 이제 강제 참여 비슷한 게 있다 보니 그 행사에 맞춰서 자기네 마진도 좀 고려해서 제품 가격을 확 올리거나, 아니면 정말 악덕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일부러 가격을 그냥 턱없이 올리는 업체도 없잖아 있긴 해서, 그 행사가 오후 4시에 시작이 되면 본인들이 관심 있는 제품에, 평소 사려고 했던 제품의 가격을 좀 미리 확인하시고, 오후 4시가 되면 이제 행사 기간에 판매할 가격으로 밑에가 가격을 보여주거든요. 그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셔서 이제 행사 동안에 적용할 수 있는 좀 다양한 할인 수단이 있으니까, 그런 할인 수단을 전부 적용했을 때 구매해도 될 메리트가 있다 싶으시면 구매하시고, 뭐 그렇지 않으면 다음 행사로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매할 때 할인이 적용되는 메인 행사는 월요일 오후 4시부터, 그 사전 이벤트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혜택은 적용은 안 되고, 사전 이벤트 기간에만 또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가 있긴 해요. 이제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카드사 할인하고 프로모션 코드를 적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때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많지 않을 것 같고, 해외 분들은 좀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행사 규모가 일단 관군제에 좀 준하는 정도로 크다 보니 좀 메이저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도 진행하는 이벤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점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다양하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벤트 확인하셔도 좋고, 사전 이벤트 기간에만 발행이 되는 또 쿠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쿠폰을 미리 확인하는 게 사전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인 이벤트가 시작하면 대부분의 혜택은 다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자마자 어떤 제품들을 어떤 카드로 어떤 형태로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플랜을 세우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관심 있는 제품이 있으면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고요. 이게 장바구니에 담으면 그 상점이 자기네 제품이 담겨 있는 판매자한테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상점은 할인 쿠폰을 주기도 하고, 지금처럼 큰 행사가 있으면 사용 가능한 한국인 전용 뭐 할인 코드라든가 이런 걸또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좀 너무 늦게 오긴 해서 큰 매력은 없긴 한데, 가끔 보내주는 이제 뭐 상점 자체 쿠폰이나 이벤트 정보 같은 거 참고하셨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이벤트, 특히 지금처럼 광군제 급이었을 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쿠폰이 이제 50% 쿠폰이긴 한데, 요게 예전에는 큰 이벤트 때는 계속 했었는데 최근에 좀 사라졌다가, 아니면은 이제 웹이 아니라 특정 게임, 앱에서 진행되는 특정 게임에 쪽에서 나왔다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올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이벤트 가이드의 페이지를 돌아보긴 했는데 관련된 설명글을 못 찾아가지고 요번 행사 때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월에 진행했던 광군제급 행사에서는 50% 쿠폰이 좀 짧게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틀 정도 되는 이벤트 기간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 시간이 되시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항상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올리는 사전 이벤트 글이나 영상은 주 포커스가 일단 이50% 쿠폰이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얘는 선착순으로
빠르게 소진이 되다 보니까 거의 시작하자마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요 쿠폰이 있든 없든 일단 도전은 해보시라고 정보를 드리고, 그 외에는 이제 할인 코드나 카드 할인이 어떤 규모로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플랜을 세워야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관련 정보들은 워낙 사이트들에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 정보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 이벤트는 이제 요쪽에 좀 포커스를 줘서 진행을 하고, 제가 보통은 글만 포스팅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글 좀 읽다가 길어서 이벤트 정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부가 설명이 필요한 분들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나오고 난 뒤에 할인 코드 현황이나 아니면은 추가로 제가 작성한 글들은 게시글을 보시는 게 낫고, 영상의 세부 설명에 일단 링크들은 남겨놓긴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벤트들이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가 좀 이벤트 조건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알리도 의외로 한국 쇼핑몰처럼 약간 좀 복잡한 경향이 있어서 이벤트 정보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해서 뭐 사전 이벤트에 돌아다니고 이런 게 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월요일 오후 4시 정각 딱 되자마자 한국인 전용 할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만 적용하셔도 어느 정도 할인을 꽤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 발품을 팔아도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앱에도 있고 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이쪽에 보시면 통화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는 KRW에서 원화가 아니라 USD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원화를 보셔야지 가격이 조금 더 수월해서 원화로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 표기를 원화로 하면 이중환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수수료가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USD 달러로 세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 뭐 이런 식으로 토스페이 같은 페이류를 쓰시는 분들은 원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쪽 결제선 다 원화 결제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세팅하고 상관없이 자동으로 원화로 바뀌어서 나가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달러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선착순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이 있고 한국인 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만 사용 가능한 코드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공개가 되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알리 쪽에서 오전 10시 이전에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이트들이 전부 다 오전 10시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10시 전후로 이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요번 행사 때는 좀 예외적으로 200달러에 적용 가능한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보통은 행사 기간 동안에 사용한 프로모션 코드인데 예외적으로 200달러 규모에다가 쓸 수 있는 게 하루짜리 할인 코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할인율이 좋으면 사실 기간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할인율은 뭐 항상 그렇듯이 10%에서 20%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한국에는 카드 할인도 있기 때문에 해외보단 조금 더 할인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할인율들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규모는 10%대인데 이제 할인 코드 구간이 뭐 40달러, 50달러, 60달러 이런 식으로 구간이 늘어나면 할인율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200달러에 사용 가능한 코드는 한 18%, 15%에서 20%는 안 될 거니까 그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200달러에 쓰고 밑에 카드사는 100달러, 50달러하고 100달러가 보통 기본이고 좀 더 많이 나가면 150이나 200인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200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본 할인들을 다 상정 쿠폰이고 뭐고 다 적용해서 할인이 되는 금액을 결제 예정 금액, 예상 금액을 배송비 제외하고 200달러가 되도록 최대한 장바구니에 담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생각 못했던 다른 할인이 적용이 돼서 너무 200에 맞추시면 200달러보다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롭게 좀 금액을 좀 크게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의 할인은 이 할인 코드하고 카드사는
단일 상품이 아니라 최종 결제 금액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달러짜리 하리코드를 쓰고 싶으시면 100달러짜리 제품 두 개를 장바구니에 담고 한 번에 100달러짜리 두 개에서 200달러를 결제를 하시면 할인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실 제품들을 최대한 장바구니에 많이 담아놓으시는 게 좋고 장바구니는 가장 마지막에 담은 장바구니가 가장 상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꽁돈대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벤트 참고하시면 좋고 그냥 꽁돈대첩도 할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적용 가능한 또 별도의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소진이 어느 쪽이 먼저 품절이 됐는지 보셔서 만약에 내가 구매할 제품이 꽁돈대첩 상품이다. 근데 위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꽁돈대첩 코드를 쓰시면 되고요. 동시에 두 개는 사용 못합니다. 같은 코드 입력할 수 있는 란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할인 쿠폰하고 할인 코드하고 전부 다 동일한 영역이어서 둘 중에 하나뿐이 안 되니까 갖고 계시는 것 중에 가장 할인이 좋은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꽁돈대첩은 이쪽 링크에 있는 상품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꽁돈대첩 중에 가끔 초특가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장바구니에 안 담기고 할인코드가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발품 파시면서 간간히 보시면 저렴하게 나오니까 수시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한정 할인코드로 이쪽 링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적용 가능한 할인코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쪽은 탑셀렉트라고 해서 좀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인데 여기에 이 코드가 글로벌 코드고 한국인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원래 포함은 되는데 아쉽게도 실제로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특정 구매자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아직 사용이 안 됩니다. 요거 버그를 일단 리프팅을 했었는데 뭐 처리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뭐 가끔 뭐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사하게 이제 또 다른 국가에 나온 또 글로벌 코드가 있습니다. 요게 위에 있는 코드는 6월 한정 코드고 아래가 이제 이번 행사 전용으로 또 나온 추가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4시 아니구나 얘는 월요일부터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여기에는 사용 불가 국가 중에 K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 전용 할인 코드하고 카드 할인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코드는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특정 페이지 가서 할인 코드 보기 위에 있는 코드나 이런 코드나 전부 다 이제 낚시성으로 할인 코드 보기에서 이런 코드가 이제 노출되는 사이트들이 아마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생긴 코드들은 사용 못한다 라는 참고하시라고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지만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할인 코드가 없으면 여기는 코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현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세 페이지는 일단 따로 나오진 않아서 이 카드 아이콘이 나온 페이지에 가시면 품절되면 여기에 종료 표시들이 뜨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좀 규모가 크긴 한데 아쉽게도 신한카드도 그렇고 우리카드도 그렇고 좀 카드사들이 많이 이제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은 점점 혜택이 줄다가 계속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메이저로 쓰는 카드인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뭐 요번에 이제 페이류들이 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는 페이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학생분들은 카드가 없어서 페이류를 좀 많이 쓰실 거고 개인적으로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농협카드를 추천드리고요. 농협은 예, 카드는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포함은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농협카드가 지금 현재 할인율이 제일 높고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레이저 각인기나 3D 프린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농협카드를 좀 미리 확보하라고 알림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좀 확보 안 되신 분들은 당일날 오전에 아마 좀 큰 데 가시면 체크카드는 또 당일 발급 가능한 곳도 있으니까 아마 가서 문의해 보셔서 발급되면 개인적으로 농협카드를 추천드리고요. 농협카드는 수수료가 아마 0.5달러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할인 혜택 같은 경우는 일단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는데 일단 중요한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 밑에 있는 금액 구간당 만약에 내 KB카드로 50달러 이상의 5달러 할인 조건을 썼으면 다시는 이제 못 씁니다. 그래서 각 할인 조건당 한 번이고 내가 50달러에 5달러 할인을 썼다고 해서 100달러에 11달러 할인도 같이 못 쓰냐는 아니고요.
50달러 이상의 5달러 할인 코드를 쓰고 결제가 완료가 되고 다음 주문에도 100달러 이상 주문을 했다. 그때 KB카드 쓰면 100달러 이상의 11달러 할인을 쓸 수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할인 카드들이 많으면 만약에 50달러 이상의 5달러를 다 썼으면 다른 카드사로 사용을 하시고 100달러에 11달러 필요하시면 이쪽에 있는 거 하나를 쓰셨더라도 얘도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으로는 내가 결제를 하고 난 뒤에 주문 취소를 하면 다음에 쉽게 봐서 50달러를 5달러 할인받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취소했으면 이제 할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50달러에 5달러 할인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주문 취소를 하든 뭐하든 결제가 일어나면 이 할인 수단은 사용한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재수없게도 앱 결제를 해가지고 이 결제 앱이 떴는데 앱에서 어떤 이유로 결제가 실패했다 그랬을 때도 얘가 할인이 사용된 걸로 처리되는 이거를 카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실패를 해도 할인이 된 걸로 간주한다 라고 그냥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하고 이제 폰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사용하시는 폰의 OS 버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취소 캔슬이 되면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실패하지 않는 환경을 좀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페이류 같은 경우는 이제 잔액을 뭐 미리 충전한다든가 이제 그런 쪽에 좀 민감하니까 미리 세팅을 하시고 애매하면 아예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에 그냥 미리 한번 결제했다가 주문 취소하시는 게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에러가 안 나는 환경을 미리 좀 갖춰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일반 앱 같은 경우는 주문했는데 카드 결제 실패가 떨어졌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주문을 해보셔가지고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패해도 다시 되긴 하는데 일단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실패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보시면 앞에 아까 200달러 이상의 18% 하면 대략 36달러 잡고 150달러에 20달러 그리고 이번 행사는 30달러 구간마다 4달러니까 12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30달러 200에 40 12 200한 20달러 215에서 220달러 정도 제품 가격만 놓고 보면 제품의 판매 가격이 있고 그 밑에 행사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은 월요일 오후 4시부터 판매하는 가격이니까 그 해당 가격 기준으로 220달러 이상 정도 되는 게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나서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할인 코드 한 30달러 넘는 할인 코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농협 페이로 150에 20달러 할인 그 다음에 30달러 구간마다 4달러 할인이 이게 원래는 구매인 세브 페이지가 따로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 관련된 링크를 일단은 못 찾아서 전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까지 다 적용하셔서 최종 금액으로 150달러가 초과되는 선에서 요거 농협카드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적용되는 거는 이쪽 카드사 선택하시면 이쪽에 즉시 할인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UI가 예전 UI면 이쪽에 표시가 될 거고 바뀐 UI면 이쪽 전체 상품 금액을 확대해 보시면 할인 금액이라고 나옵니다. 이 할인 금액 쪽에 즉시 할인이 있습니다. 즉시 할인이 카드 할인이기 때문에 이 즉시 할인이 표시가 되면 카드 할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표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카드사 이벤트가 종료가 됐거나 아니면 갖고 계시는 카드로는 이벤트 대상이 아니거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할인 코드는 PC 기준으로 결제하는 코드 밑에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위에나 아니면 따로 뭐 확인 받으신 코드들이 있으면 그 할인 코드 쓰시면 되고요. 쿠폰 선택하면 할인 코드가 사라지고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쿠폰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앞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드사 같은 경우는 해외 결제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매번 바뀝니다. 내가 결제하는 시점에 금액이 확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표가 카드사에 넘어가는 그 시점에 환율이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카드사 옵션이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모르면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내가 이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전표 시점에 카드사 청구가 되도록 하시면 되는데 환율이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아예 그냥 불편하니까 나는 지금 내가 결제하는 시점에
금액을 확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내가 결제 시점에 이 환율 확정되는 거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카드사마다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것 같고 카드사에 따라서 결제 시점이냐 전표 시점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으니까 보통은 이제 전표가 넘어가는 시점인데 결제한다고 해서 바로 카드사에 넘어가진 않고 해외 배송 아니 해외 결제다 보니까 몇 개 이제 지점을 좀 통해서 망을 통해야 하다 보니까 가는 시간이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텀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카드사로 결제해야 될 금액이 만약 $100다 그러면 네이버에 와서 환율해 보시면 송금 환율이 있습니다. 이 송금에 보내실 때 이 금액 여기 있는 금액 기준으로 내가 결제해야 될 달러를 곱하셔가지고 나오는 금액에 이제 앞에 아까 여러 개의 망을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카드사는 카드사 수수료가 있고 해외 결제를 하려면 해외 결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일부 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금액보다 한 몇십 원 더 약간 높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수료는 이제 사용하시는 카드사마다 다르고 앞에 농협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0.5가 수수료로 붙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냐 마스터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특정 카드사는 뭐 $1나 아니면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붙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그냥 개인적으로는 1,306원이면 1,340원 잡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냥 안전하게 환율이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도 있어서 1,400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대부분은 그 안에 가격이 나오고 예외적으로 좀 환율이 좀 올라갔을 때는 초과해서 나오니까 그 정도 금액을 약간 좀 크게 잡아서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온라인 같은 데 가면 그 해외 카드 결제의 그 금액 엑셀 같은 거를 적당히 검색하시면 엑셀 파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엑셀 파일에 가서 카드사 선택하시고 지금 여기 나오는 요 환율을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엑셀들이 있거든요. 그 금액하고 내가 결제 수단을 네이버 페이나 다른 페이로 바꿔봤을 때 나오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를 비교하셔서 좀 더 할인율이 높다 싶은 카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이 금액보다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많이 붙어가지고 밑에 할인이 좀 들어가더라도 50에 $5 이렇게 할인 받아서는 사실 할인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결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머셀 사전 이벤트 메인 페이지니까 이 페이지는 뭐 즐겨찾기를 하시든 어차피 일주일 정도 이제 방문하실 거니까 여기가 메인 페이지고 이쪽 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다양한 이벤트 카테고리로 이동하는 배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배너들 돌아다니시면서 좀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이게 이벤트 때마다 약간 다른데 좀 일찍 방문하시거나 수시로 돌다 보면 할인 쿠폰이 나올 때도 있어서 좀 돌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탑브랜드 페이지 이벤트가 시작하자마자 일단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페이지는 요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특정 라운드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라운드가 있을지 모르겠고 라운드 표시가 없으면 랜덤하시게 좀 방문하시면서 50% 쿠폰이 혹시라도 나왔는지 왜 이제 알리가 그래서 제공하는 메이저 브랜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업체들에서만 나오는 쿠폰이고요. 보통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에 라운드들이 있으면 라운드가 표시가 되는데 라운드가 있으면은 그 시간 시작하자마자 방문하시면 좋은데 없으면 그냥 한 시간 텀 단위로 시작할 때 계속 방문하시면 이렇게 좀 구간들이 좀 쪼개져 있다 싶으면 할인 쿠폰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전 이벤트 기간에는 50%고요. 사전 이벤트가 끝나면 할인율이 좀 떨어진 그냥 일반 상점 쿠폰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상점 페이지에 나오는 쿠폰하고 대부분이 같긴 한데 좀 다른 쿠폰들도 나오긴 해서 수시로 페이지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래 스크롤이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행사가 좀 진행되면서 스크롤이 없어져서 얘도 그냥 복불복으로 내가 원하는 쿠폰을 못 받고 쿠폰을 받고 나서 화면 갱신하면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기억이 조금 애매한데 3월에는 내가 쿠폰을 받고 화면을 갱신해도 이게 안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제품 페이지 위주로 좀 돌면 관심 제품 기반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보는 쿠폰하고 지인이 나오는 쿠폰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불복으로 안 나오면 그만이고 나와서 받으면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지만 사실 뭐 4달러, 2달러짜리 주는 데도 있고 200달러에 뭐 100달러씩 주는 데도 있고 특히 이제 3D 프린터나 레이저 강의기처럼 좀 메이저 업체들도 좀 간간이 나오고 앵커나 베시우스 이런 애들은 뭐 항상 나왔기 때문에 예, 세븐마이도 좀 나오고 우사이도 좀 자주 나오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쿠폰 센터는 예전에는 여기에 플랫폼 쿠폰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상점 쿠폰 위주로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고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 나오는 99% 쿠폰 중에 가끔 괜찮은 쿠폰이 나오고 99% 쿠폰은 태반이 1달러 쿠폰이나 2달러 쿠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0.1달러의 제품을 뭐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가끔은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활용하고 있고 가끔 이제 다른 이벤트 때 다른 쿠폰들도 나오기도 해서 짬짬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점에 있는 쿠폰들만 좀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인가부터 시작됐던 한국인 전용 초이스 이벤트 쪽에 나오는 초이스 제품들인 것 같고요. 여기는 10달러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고 태반이 거의 5일 배송에 5일 배송 보장 상품들이 좀 많긴 한데 얘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배송이 빠른 상품이어서 알리 초보인 분들은 가격적인 이쪽 페이지 위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제품이어도 특정 시간에 좀 자주 방문하다 보면 좀더 특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수시로 방문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돈 대첩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공돈 대첩을 좀 자주 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초이스 제품을 좀더 많이 봅니다. 정확하게는 저 밑에 나올 50%짜리 쪽을 좀더 많이 보고 있고요. 공돈 대첩은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5일 배송도 위에 있는 초이스하고 비슷하게 일단은 국내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 5일 배송을 좀 구매하고 특히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5일 배송이 있고 5일 배송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이 들어가면 세관 통관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국내까지는 보통 5일 안에 다 대부분 도착은 하는데 요즘 세관에서 통관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처럼 또 규모가 크면 더 이게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평택으로 가면 이게 좀더더 심하고요. 이 온타임 개런티가 붙는 상품은 그 기간 안에 배송이 안 되면 3달러나 1달러 쿠폰으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에서 7일 안엔 대부분이 수령이 됐었습니다. 보상은 고객센터에다가 요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주문번호 세부 정보에 들어가시면 보상받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계정당 한 번이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는지 이 주문 번호당 한 번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게 보상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최근에 5일 배송 보장 상품을 제가 꽤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전부 다 온타임 개런티들이 다 삭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특가로 구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매해서 그런가 싶었었는데 이번에 지인 거 신규 계정 쪽을 보니까 동일한 제품인데 저는 온타임이었고 지인은 온타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온타임 개런티에 배송 지연 혜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쿠폰을 이제 보상받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가 싶은 카더라가 좀 있어서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타임 개런티가 붙으면 다른 안 붙어 있는 제품보다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국내에 더 빨리 들어옵니다. 제가 5일 배송짜리 상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통관 대기를 하고 있었고 통관도 끝났는데 배송이 안 되고 있고 그 뒤에 개런티 상품이 뒤에 왔는데도 개런티 있는 상품들은 전부 다 훨씬 더 빨리 온 적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개런티가 붙으면 개런티 상품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보면 이제 개런티라고 써 있고 배송 수단에도 개런티라고 있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보상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구매하면 개런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개런티 상품 여부는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이게 5일 배송이라고 나오고 옆에 개런티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와도 개런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초이스 상품은 10달러면 5일 배송 보장에 무료 배송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5일 배송 보장을 하는 대신에 배송비가 붙었는데 10달러가 안 되는데 5일 배송 보장 10달러가 안 되는데
올배송 보장 표시는 있지만 무료배송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온타임 개런티가 사라질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은 특정 제품은 코인으로 할인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링크는 뺐는데 코인 마크 표시가 있는 애가 있고 저 밑에 레이저 각인기도 마크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인은 출석을 하면 20코인씩 모이고 이 코인 갖고 뭐 제품 쓰는 금액처럼 못 쓰고 코인 할인되는 제품이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행사처럼 가끔 예외적으로 이 코인으로 쿠폰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있을지 모르고 보통은 선착순이었는데 이번 3월에는 선착순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계정에 따라서 일회 제한은 있었는데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선착순이 될 수도 있어서 코인 페이지 보시고 여기 안 나오면 앱에 가서 코인에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PC는 출석 위주로만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앱에서 확인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애용하는 이벤트 페이지가 초이스 제품의 선착순 50% 상품입니다. 여기가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 5일 배송에 10달러가 넘어가면 5일 배송 보장 상품들이 꽤 많이 있고 이게 국내 통관이 좀 지연이 심해서 배송 보장을 뺐는지는 몰라도 일단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이 5일 배송이어서 초보분들은 이쪽 위주로 구매하시면 좋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상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특가다라고 생각해서 그 제품은 할인 코드도 어차피 적용 안 되는 제품이 태반이고요. 정말 예외적으로 내가 구매하는 제품이 막 몇백 불 되는데 특가로 나왔다. 그러면 카드사 할인은 적용될 수 있는 확률이 약간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규모가 큰 행사에 카드사 할인이 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이스 상품 같은 경우는 초이스 상품 구매하면 15%, 뭐 8%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캐시백이 있는데 예전에는 초이스 데이에 15%였다가 이게 10%로 줄었다가 이번 초이스 데이 때 살짝 기대했는데 8%로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캐시백 되는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쿠폰은 상정 쿠폰이기 때문에 걔는 특가 상품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물총이 10달러에 판매하고 있었다. 계속 꾸준히 10달러 판매하고 있는데 계속 뭐 수시로 방문하다 보면 가끔 6달러에 판매 막 이런 식으로 특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에도 일부 제품이 특가로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그것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고 예, 지정된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씩 방문하다가 특가했을 때 사니까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휴대폰에서 클릭하시고 앱으로 실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PC에서 하면 화면이 좀 깨지고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지인이 보니까 앱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PC에서 화면이 또 제대로 또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안 나오고 있고 일부 브라우저나 PC에서 나오기도 하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전 영상에도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위에 나오는 상품이나 이쪽 요 이벤트 밑에 있는 이벤트들 특정 제품들은 이쪽 세 개 중에 하나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가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합니다. 위는 단일 상품이고 얘는 여러 개 묶어서 사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나올 때가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나오고 오히려 여기에 있는 제품보다 위에 특가가 더 싸게 나올 때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밑에 있는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또 같이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사전 이벤트 기간에는 그냥 50% 상정 쿠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가서 수시로 좀 확인하셔서 쿠폰이 나오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이벤트가 시작하면 제품 가격이 이제 노출이 되니까 이벤트 전에 뭐 미리 어느 정도 확인하시면 좋고 이벤트 시작이 됐으면 내가 구매해야겠다 싶은 제품들은 최대한 빨리 장바구니에 담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바구니에 가시면 이벤트 기간에 얘가 얼마에 판매된다 라고 해서 판매 예정 금액을 좀 더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기반으로 계산하셔가지고 최종 내가 구매할 제품을 200달러 이상이나 뭐 50달러 이상 어떤 카드로 하겠다 미리 플랜 세우셔가지고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월요일날 오후 4시에 최대한 빠르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당일날은 이 장바구니 금액 말고 달러 4달러 당 12달러가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도 장바구니 아마 제가 알기로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요거는 나올 거고요. 코인 할인도
이게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코인 아이디는 적용이 안 되면 코인도 약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판매자가 쿠폰을 주거나 가격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타이트하게 금액을 맞추지 말고 약간 여유롭게, 아니면은 금액이 안 맞았을 때 추가로 구매할 다른 상품들도 장바구니에 또 담아놨다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결제해야겠다 정도를 플랜을 미리 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취소 관련해서 질문들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200달러 이상의 뭐 40달러 할인 코드를 이용해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50달러짜리 4개를 담아서 200달러를 맞춰가지고 할인을 해서 구매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하나 50달러짜리 제품 하나를 주문을 취소를 해야 한다. 그럼 이 경우 앞에 사용했던 할인 코드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되냐라는 게 있는데, 알리는 일단 결제하는 시점에 각 그 제품 가격에 맞게 할인율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돼서 이미 할인이 적용됐기 때문에 부분 취소를 하면 그 해당 주문에 대한 것만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50달러짜리 구매하셨을 때는 할인 코드가 적용이 돼서 200달러가 이제 4등분해서 쪼개졌으니까 그 할인이 그 50달러에 적용된 것만큼을 제외하고 실제 이 제품에 카드 결제된 금액, 그 카드 결제 금액만큼만 환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추천이 이제 레이저 각인기를 지난달에 이제 구매하시려고 물어보셨던 분들에게 일단 이번 달까지 좀 기다려봐라 라고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레이저 각인기 같은 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저 각인기처럼 위에 보시면 이 표시, 여기 앞에 설명드렸던 코인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 붙어있는 제품은 코인 이벤트로 모았던 그 코인이 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판매 금액 대비 이 코인이 판매가 되고 오후 4시가 되면 이 금액 말고 밑에 파란색이 됐든 무슨 색이 됐든 할인 예정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월요일부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으라고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옵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예정 금액이 이게 만약 100달러에서 200이다. 그럼 이 표시는 100달러에서 200달러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럼 장바구니에 담으면 얘가 100달러일지 200달러일지 뭐 130인지 150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많아지면 그게 좀 더 힘들고, 그럼 밑에 할인 예정 금액도 마찬가지로 100에서 200이면 뭐 한 80에서 150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얘가 얼마가 될지 좀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옵션 담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보시면 이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그 아이템이 얼마에 판매 예정이다가 조금 더 파악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따로 계산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얘는 지금은 이벤트 전이어서 일단 링크는 추가해놨었는데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금액이 바뀌고, 이 할인 쿠폰도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월요일 전까지만 쓸 수 있는 쿠폰이고 실제 메인 이벤트 시작되면 이 쿠폰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쿠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전 이벤트 전에 이 쿠폰이 제공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품 보면 쿠폰 기간이 월요일까지나 뭐 화요일까지인 게 있습니다. 월요일 오후 4시 전이 아니라 오후 4시를 넘어가서 뭐 5시, 6시까지도 막 나오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리 받아놓으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이제 셀러가 실수해서 시간대 잘못 맞춰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선착순으로 좀 뿌린 쿠폰이다라고 보셔서, 아니면 그냥 관심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미리 스톡 쿠폰들을 다 받기도 해서 받아놓으시면 제품 구매하실 때 어차피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좀 머리가 복잡하다 그럼 그냥 쿠폰들 다 미리 받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초이스 제품 중에 일단 물총 3개를 구매했을 때 얘는 사이즈가 손바닥 사이즈로 약간 작아서 아이들이 좀 갖고 놀긴 좋고, 뒤에는 위에 상단 부분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반동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프링 기반이고 건전지는 아니어서 수동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위에 세 개 중에 얘가 한 중간 정도 들어가고요. 얘가 파워는 제일 약해서 얘는 전자동이고 가격은 뭐 저렴한데 아이들이 갖고 쉽게 보면 유치원 뭐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 갖고 놀았을 때 근거리에서 마저도 다칠 위험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요. 얘가 너무 약하다. 개인적으로 얘는 좀 더 멀리 나갔기 때문에 괜찮고 세 개 중에 이 제품이
단지가 가장 있고 가격대도 뭐 10불에서 12불, 13불 사이로 저렴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완전 자동이고 파워는 얘가 제일 셌습니다. 제일 멀리 나갔고 대신에 이제 이 방패를 수평으로 해야지 나가더라고요. 수직으로 하면은 안 나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 방패 같은 경우는 이런 총은 밑에 배수구를 열어서 물을 집어넣는데 얘는 배수구가 따로 없고 물 흡입도 자동으로 뒤에 버튼 눌러서 자동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이어서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는 수도꼭지에서 배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쉽게 보면 물통에다 방패를 통째로 담궈서 배수를 하거나 아니면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 꽂아가지고 배수를 하는 건데 배수되는 속도도 조금 느릴 수 있다 정도가 그나마 좀 유일한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들은 그냥 원래 예전에 좀 최근에 좀 구매했었던 제품들을 좀 낚았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 아예 알리 초보이신 분들은 뒤에 참고사항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은 뭐 유튜브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블로그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유튜브는 광고 영상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몇년 전에는 없애면 영상 광고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제가 광고 설정을 다 없애도 이제는 무조건 뭐 광고가 다 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기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개인적으로 광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이버 블로그도 원래는 글의 가장 하단에만 제가 일부 관심 있는 광고도 볼겸 해서 이 끝나는 요 밑바닥 쪽에 이제 메인 글에는 광고 요거 하나만 밑에 달려 있었는데 네이버 에디터가 바뀌면서 맨 밑에 가기 전에 지금 아까 글 기준으로 보면 이거 끝나는 이쯤에 아마 광고가 하나 붙고 그맨또 밑에 하나 붙고 보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게시글 본문 사이에 광고가 붙는 건데 그 중간중간에 또 광고가 강제로 붙더라고요. 근데 얘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생긴 거를 광고 없앰을 하면 아예 전체가 또다 같이 사라져서 얘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없어지진 않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금은 글 상단에는 안 써놨는데 아마 유튜브 상세 페이지에 가면은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사전 링크, 사전 정보를 받고 싶다는 게 매번 뭐 글을 챙겨보는 게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커뮤니티에 가입하셔도 좋고 커뮤니티는 일단 회원제는 아니고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글들을 보셔도 되는데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중에 알리하고 그냥 강좌 관련된 글들만 모아져 있고요. 좀 알리 쪽만 좀 편하게 보려고 놨던 거고 근데 이제 쪽지 받으실 분들이나 질문 글 쓰실 분들만 회원 가입이 필요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개인적으로는 블로그에 글을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에 질문 글을 남기시면 제가 알람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나중에라도 좀 확인은 하는데 그 유튜브나 특히 카페 같은 경우도 알람을 좀 제대로 못 받고 제가 쓴 글에 남기는 거는 알람이 오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때는 볼수 있는데 신규 글이 올라오면 신규 글을 제가 잘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카페 확인을 잘안 해서 글 확인을 못 하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유튜브도 아예 새로운 댓글로 나오는 거는 알람이 오는 것 같으니까 걔는 좀 보는데 폰의 계정에 그 유튜브 알람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폰의 알람을 좀 제때 못 받고 유튜브가 오면 네이버에 메일로 와서 메일이 오면 저한테 알람이 와서 그걸 제가 나중에 확인하는 형태인데 요때 알람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보통 질문이 오면 제가 답변을 달면 그 답변에 또 다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유튜브 알람. 얘는 제가 그 글이 알람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어떤 형태로 다냐면 유튜브 로그인하면 답변이 안 달린 질문 목록이 유튜브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때 답변이 없는 글들은 제가 가서 이렇게 답변을 주는데 그 목록에 안 나오는 경우 제가 질문 주고 답변 줬으면 이 답변에 달린 글은 질문으로 안 보기 때문에 얘는 확인할 수 있는 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거의 당일 바로 실시간으로 캐치해서 답변을 드리면 모르겠는데 제가 핸드폰에서는 엄청 급한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답변을 안 드리는데 왜냐면 이게 타이핑을 치면 오타 때문에 글이 자꾸 삭제가 돼가지고 거의 답변을 못 남기고 보통은 좀 답변을 길게 쓰다 보니까 핸드폰에서는 웬만해서는 답변을 안 주다 보니
알람이 나중에 와서 묻혀서 사라지면 제가 그 질문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좀 거의 없어서 묻히는 경우가 심하니까 추천은 개인적으로 네이버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글, 없으신 분들은 유튜버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글을 보완할까 하긴 하는데 일단 주말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해서 월요일 오전에 상품 코드할 때 여기가 되면 추천 제품 링크를 잠깐 올려놓고 아니면 일단 할인 코드 정도로만 해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